당하거나 화가 나면은 단 걸 찾는다. 맞아요. 이런 분들 많아요.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땅거든요. 우리 몸이 이제 스트레스나 뭐 우울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조절하는 어떤 이제 기전으로 배고픔을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때 이제 특히 단 음식을 많이 좀 찾게 되는데요. 실제로 단 걸 먹는다고 해서 그 호르몬 변화가 조절이 되는 건 아닌데 가짜로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것에 길들여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음식으로 그걸 일단 해소시키는 이런 기전이 계속 발동이 되는 거죠. 스트레스 때 막 음식으로 푸는 거. 이것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, 확실히. 네. 저는 뭐 양푼에 비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말이죠. 네, 이걸 한 번씩 네. 먹고. 아니, 근데 제가 사실은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. 양푼에 비벼.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저도 모르게 과자, 초콜릿이죠. 그걸 꼭 차에다 놓고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되더라고. 그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뭔가가 땡겨요. 화가 나면 막 그러니까 이런 받고. 스트레스로 인한 뭐 폭식이나 이런 거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일단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뭔가 음식에 저절로 손이 가게 될 때 잠깐 멈추고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하는 습관을 이제 잘 가져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가능하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좀 그걸 가라앉히고 정말 그래도 배가 고프고 너무 안 되겠다 그러면 조금 이제 잠깐 뭐 드시는 거나 어쩔 수 없지만 바로 반응하는 그런 습관을 일단 깨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